그쵸, 그냥 유니폼, 양말, 잠옷. 쿨키밖에 안 챙기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올라갈 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, 제 짐을. 그러니까 많이 안 챙긴 것 같아요. 네, 진짜 하나도 안 칫솔, 치약, 폼클렌징? 팬분이 샤워용품 보내주셔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아이패드? 갑자기 또 라스트 댄스에 꽂혀가지고 또 조던 나온다. 조던 다큐멘터리. 따로 챙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맨날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, 이제. 저는 타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크림 전혀 바르지 않습니다.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타면 타고 말면 말고. 바디로션은 또 기가 막히게 챙겨 발라가지고 보습 좋은 걸로 바르고 있어요. Made in USA. 이름을 잘 몰라요.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그거 바르고 있는데 보습이 기가 막혀요. 밑에 대한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. 네. 동훈이가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타격감이 좀 세더라고요, 제가. 또 같은 룸메여가지고 지금 좀 친해지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미안한데 성형이랑 잘 딱히 그런 건, 화장품 같은 거는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이어폰이나 아이패드는 항상 챙기는 거 같아요. 넷플릭스 보고 요즘 마당 있는 집 보고 재밌더라고. 이어폰? 헤드셋? 네, 추천해준 노래요? 팬들한테?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. 네, 제가 홈 추천해준 건데. 야! 하지 마! 하시분들도 들으세요. 저 하러 가요? 베개 챙겨온 거, 베개. 네, 그래가지고 잠자는 베개는 제 거 꼭 챙겨오는 거 같아요. 네, 이렇게 목에 베고 자는 건데 그거는 꼭 챙겨. 그래야 잠이 좀 달아요. 그거 말고는 필수는 없는 거 같아요. 바디워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 있는데 도말론 프리지아 향이 있는데 그게 제 최애 바디워시예요. 씻고 딱 누우면은 뭔가 힐링되는 느낌? 어제 뭐 안 했는데 아프더라고.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. 쉴 때는 뭐 보통 방에서 같이 TV 보면서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각자 핸드폰, 동훈이 닌텐도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. 어제 또 갑자기 책 보는 척 하더라고요. 뭐 멘탈을 잡는 뭐 그런 거 하면서 연기하지 말라. 거의 뒤까지 다 읽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고.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만화책은 한 천 번 읽었어요, 진짜. 슬램덩크는 한 다섯 번 봐가지고. 저는 그거 시냇물방울 이런 거 좋아해요. 와인, 소믈리에 이런 거. 와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와인은 뭔가 배우면서 먹는 그런 소리잖아요. 근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, 제가. 막 알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데 배우면서 먹게 되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? 아, 약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약간 이런 거요? 안 돼, 안 돼, 무조건 챙기는 것 같아요.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어플러그도 챙겨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혼자 사니까 이어플러그는 안 끼고 있고. 아, 그러니까 3인실 쓰는데 방 두 개, 거실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훈이가 저랑 자기 싫나 봐요. 같이 자자고 했는데 코골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거실에서 자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거실에 같이 자자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. 새벽 올 때 선크림 무조건 챙겨야 하고요. 아니면 피부가 엄청 타기 때문에. 작년에 엄청 탔거든요. 완전 깜동이 돼가지고 선크림 무조건 챙깁니다. 제품은 잘 모르겠네요. 보이는 거에 그냥 걸리면 다 쓰거든요. 우드향 비슷한 거라면 다 써가지고 비슷한 제품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. 몇 차트예요? 제 핸드폰이요. 핸드폰이요. 이어폰. 음악 자주 듣고 쉴 때 유튜브나 뭐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봐서 일단 이어폰 써야 돼요. 버스 이동할 때도 뭐 시즌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이어폰을 항상 먼저 챙기는 편? 그거 없으면 뭔가 허전하니까. 요즘에 그거 자주 듣는데? 태양 노래 중에 나의 마음에 좀 그냥 잔잔한 걸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. 뭐 이동할 때 자면서도 듣고 시즌 때 이제 시야 이제 당일날 이제 움직일 때는 조금 신나는 것도 듣고. 아, 잘할 것 같아요. 샴푸랑 선크림? 탈모 샴푸. 저 나이가 나인지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형들도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머리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까매지라 그래가지고 팔은 안 바르는데 얼굴은 좀 많이 바르고 있어요. 친구들한테 바디워시를 선물 받았는데 브랜드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향기가 엄청 유지 많이 되더라고요. My iPad, my phone, AirPod, my Bible, and a book, and a friend. Bible is right now. I'm reading it's like a mental empowerment book. It's called the Four Agreements of Law. It's like four rules to live by to like kind of live a better life. So yeah, I've been reading this.
아이팟. 이동 거리에 노래 들어야 돼가지고 아이팟 챙기고요. 선크림 에스티로도 쓰고 있습니다. 아, 허하라니가 있어 많아. 아, 비타민이요. 탈모약이랑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. 먹고 자고 당하고 2주 반복해야 돼서 방금 전까지 자고 지금 밥 먹는 거. 몸살 민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